반갑습니다.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기부금으로 사용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여러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모은 기부금을 좋은 곳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대회에서 상도 참 많이 받았고요. 네. 저희 전주 MBC 열려라 TV에 방송 영상을 보내고 받은 출연료까지 함께 모두 모았다고 합니다. 아,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받은 상금을 저렇게 기부까지 하다니 진짜 학생들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연말 연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이 선행 삼례 중앙초등학교에서도 있었죠? 이 삼례 중앙초등학교라고 하면 학교길 소울푸드에 나왔던 백서희 형이 네, 다니는 학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서희가 다니는 삼례 중앙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아나바다 녹색장터를 열었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도 함께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저 해맑은 아이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100만 원에 가까운 수익금이 모아졌고요. 이렇게 모은 수익금이 저희 전주 MBC 사랑의 열매 창구를 통해서 기부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 잘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이웃을 위한 기부 실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주시 오거리 광장 사랑의 온도탑 현장에 김인우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김인우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오거리 광장에는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온도탑 주변으로 커다란 트리도 보이고요, 주변에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들까지 더해져서 연말 분위기까지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요. 그간 늘 100도를 넘어왔습니다. 올해도 100도를 달성해서 사랑이 펄펄 끓을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날씨가 제법 포근했지만 해가 지면서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나와야 할 만큼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도민분들의 성금으로 온도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만은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효경 팀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팀장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금에 참여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열매 온도탑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하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기부로 나를 같이 있게, 기부로 전북을 같이 있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도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온도탑의 온도가 50도를 조금 못 미치는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오늘까지 모인 모금액은 얼마고 또 이번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사랑의 열매에서 두 달 동안 모금할 나눔의 온도 목표는요, 116억 1000만 원이에요.
나오면서 보니까 현재 46억 4천만 원이 모금이 됐고요. 나눔 온도는 40도입니다. 작년 요맘때쯤이면 아마 53도 정도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작년보다 많이 저조해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꼭 목표하는 모금액이 꼭 달성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네, 두 달 동안 모금된 성금 전액은 돈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이 됩니다. 크게는 개인과 기관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그리고 재난재해 복구비 등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은 예산이 부족한 기관을 대신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차량 지원 사업비, 그리고 각종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지원이 되면서 돈의 소외계층을 위한 삶의질 향상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곳에 사용이 되니까 이 모금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은 해마다 이 목표 모금액 달성률도 높고 기부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라북도 하면 정의 도시잖아요. 그래서인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은 나눔의 DNA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열매에 그동안 기부했던 그 기부자 참여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적으로 평균은 사실은 법인의 기부자 참여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반대로 개인의 기부 참여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아마 뭐 소외계층을 위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나눔의 DNA가 높은 도시라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전북 도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네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소외계층은 더욱더 팍팍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우리 소외계층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효경 팀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늘 100도를 넘어서는 온도 달성률을 보여준 저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경기가 어렵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목표 모금액도 30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런 만큼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금액들은 전액 우리 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일은 같이 할수록 더 좋잖아요. 주변 분들 독려해서 함께 모금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도 실천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한 연말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세워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김인혜였습니다. 네. 아,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